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광고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혼다의 COG 광고예요. 제가 이 광고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바로 혼다 COG 광고입니다. 이 영상은 약 11년 전에 제작이 되었고요. 무려 2분이나 되는 긴 러닝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감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 광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이라는 시간 내에 자동차 부품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자동차를 완성시킨다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요. 이 스토리를 도미노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요즘 유행하는 OSB 광고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 과정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노 형태로 표현을 해서 직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몰입감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화려한 영상이나 효과들은 담지 않았고요. 포기할 것은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것들을 몇 가지 보면은 짧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2분이나 되는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배경음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몰입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막이나 설명을 마지막 부분 제외하고는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짧지만 강력한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담긴 광고 영상 중 무엇이 최고냐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광고 영상을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시켜드립니다.